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29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1,402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0명이 증가한 총 815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5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양평군을 포함하여 도내 2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31명, 부천시 111명, 용인시 76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부천시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49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4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314명 중 28%에 해당하는 88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47,422명으로, 이중 77.3%인 36,65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68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5월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9%인 153병상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총 96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3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5월 10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 직원 및 방문객 등 4,351명으로, 88.2%인 3,83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3,285명이 음성 판정을,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55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수검사 대상 전체가 노출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4,351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를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출근 금지 조치하고 유증상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현장의 작업장, 휴게실, 남녀 락커룸 등전 구역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27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총 67건의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공용 안전모와 2층 패킹 작업장 내 레빈 작업용 PC에서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시행한 회사의 소독 조치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해당 시설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양 쿠팡 물류센터 신규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인천시 거주 직원 한 명이 5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월 25일 증상이 발현되자 인천 세종병원 진료소에서 선별검사 후 27일 확진되었으며, 경기도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양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70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밀접 접촉한 36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물류센터 내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3개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 699명이 검사 진행 중으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광주 현대 그린푸드 경인센터 신규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직원으로 5월 27일 증상이 발현되어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후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17일까지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는 광주 현대그린푸드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시설 근무자 598명 중 277명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가 진행 중이며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신규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행복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5월 28일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으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요양원에 출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무 중이던 5월 26일에 발열 및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27일 퇴근 후 용인시 다보스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중 입소자 3명과 종사자 1명 등 총 4명이 추가 확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요양원을 출입 통제하고 1인 격리공간 확보 및 방역소득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광주시 행복한 요양원은 2개 관에 114명이 입소 중이며 종사자는 총 82명입니다. 다음은 부천 중동 유베이스 콜센터 신규 확진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유베이스 콜센터 7층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 주말 동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파트타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25일 증상이 발현되어 26일 선별진료 검사 후 다음 날인 5월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유베이스 콜센터 건물 내 접촉자 26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심층 역학 조사 중입니다. 또한 유베이스 콜센터 건물 상주 직원 1860명에 대해 전수조사 검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120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651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통해 대규모 감염원 노출 이후 노래방, 주점, 교회 모임,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전파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형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다시금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 공간 이용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